짱구 퀴즈를 맞춰요. 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짱구네 집에서 또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짱구 집에 왜 온지 아시는 분? 손? 모르는군요, 아무도. 자, 예. 오늘 저희가 짱구 집에 온 이유는 일단 들어오세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미아님. 네. 어렸을 때부터 짱구 봤죠? 네. 미호님도 봤잖아요, 짱구.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자, 저희가 이거를 괜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짱구! 퀴즈! 자, 오늘 짱구 퀴즈를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짱구에 대해서 문제를 낼 거고, 정답을 이렇게 들고 점프해가지고 정답! 외친 다음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자, 간단하게 처음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펜만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짱구는 못 마려를 봤다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짱구는 못 마려에서 어린이 짱구는 평상시에 천방지축, 엉뚱하고 말썽이 너무 많은 어린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만화인데요. 모두 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짱구는 몇 살일까요? 자. 저. 자, 여기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는 두 분 다 같이 공개할 겁니다. 아. 자, 입력하셨죠? 하나, 네. 둘, 셋, 공개해주세요. 야. 어? 네. 둘이 갈렸어요. 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정답은 바로 다섯 살이었습니다. 멍청해. 자, 패배자는 벌칙이 있어요. 네? 이쪽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이쪽 구석으로 와보세요. 자, 승리자가 이 팻말로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때려보세요. 안 돼! 앞으로 때려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꽝꽝꽝꽝꽝. 김니아 1점. 자,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러면은 짱구 나이는 5살이고 짱구 엄마 복미선씨는 29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짱구 아빠 신영만은 몇 살일까요? 이거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정답이라고 외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김녀. 32살. 굉장히 가까웠어요. 땡입니다. 저요. 네. 33살. 오호호. 네, 땡입니다. 아이, 멍청하시네. 이렇게 알았는데. 아, 31살입니다. 아,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땡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요. 네. 35살. 정답. 35살이었습니다. 망청이. 100점. 미아 때리세요. 그걸로 탁구공으로. 그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비행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대1이고요. 다음 문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청난 벌칙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고요. 자, 좀 길어요. 집중해 들어주세요. 얼굴 모양이 주먹밥을 닮았고 주먹밥 머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짱구 친구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포니. 네, 그렇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푸니였습니다. 아, 뭐지? 자, 그렇다면 푸니가 짱구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럼 도대체 왜 푸니는 왜 많은 그렇게 짱구도 못 말려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저! 뭐죠? 푸니가 극장판에서
먹을 것 때문에 친구들을 배신했어요. 배신했다. 네. 근데 그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네.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정확하게. 저요! 네, 리아님 말씀해 주세요. 본인은 그냥 보면 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니까 못생겨서? 네. 아닙니다. 근데 미호님이 정답에 가까웠어요. A few minutes later. 저요. 네. 그러면 본인은 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할래요. 네, 좋아요. 극장판에서 원래 친구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악당들이 있었어요, 악당. 아, 그렇죠. 근데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친구들을 팔았어요, 악당한테. 아, 그렇죠. 정답입니다. 너희들이 협조해준 덕분에 일이 쉽게 해결됐어. 자, 이건 약속한 포스야.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였어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아, 이기적인 네. 행동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자,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훈이는 굉장히 소심해요. 툭하면 울고 이렇게 맨날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했을 때나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울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 훈이한테. 하지만 맞아요. 뭔가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거만해집니다. 훈이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에 가보도록 아 졌지? 리아가 졌지? 네 리아는 몰랐으니까 일로 오세요. 벌칙이 있습니다. 안돼 바로 땅에 땅에 박혀서 이번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나쁜 거 아닌데요. 아, 그쵸. 벌칙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2대1이죠? 2대1? 2대1이죠? 네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를 맞추면 진짜 짱구 덕후입니다. 인정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20년 봤어도 몰랐어. 이 문제를. 문제 낼게요. 짱구가 다니는 유치원은 떡류 유치원이잖아요? 그쵸? 네. 그곳의 원장님은 무서운 얼굴 때문에 별명이 두목님이었어요. 그쵸? 네. 그렇다면 원장님의 성함은? 원장 선생님밖에 모르는데. 원장 선생님의 존함은? 오 그래요 짱구군 이거밖에 모르는데. 오늘아 저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저요. 자 기자루입니다. 기자루.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네. 오케이, 힌트 드릴게요. 가수 지드래곤 씨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캐처 크레용. 캐처 크레용. 굉장히 비슷해요. 아, 원장 선생님이 왜 유치원을 차렸는지는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왜 차렸는데? 어? 그거 첫사랑 때문에요. 아, 첫사랑 때문에 차렸어요? 사모님이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차렸다? 네. 그냥 둘 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드래곤 씨 성함이 권지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권지옹입니다. 권지옹. 진짜로. 나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다니까? 뭐? 권지옹?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2대1로 미호님의 승리네요. 유후! 자, 어디 가서 짱구 덕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와 네. 단미호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러워 보이는데요. 이러는데 봐.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짱구 퀴즈 같이 풀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